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인크루트와 함께 포스코 취업 성공하자 이벤트 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네. 되게 네. 유명하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포스코 인사 담당자 모셔봤습니다. 근데 포스코는 왜 나온 건지 죄송합니다. 왜냐면 네. 우리 인크루트랑 이거 같이 기획하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금 다 이제 뭐라 그럴까 실적이 좋아지고 뭐 수혜를 받는다 표현이 좀 그런데 한정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잖아요. 네. 전기에 대한 수요 늘어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바로 직전에 CJ대한통운 뭐 택배 많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네. 있을 GS리테일 마찬가지로 편의점 많이 이용하죠. 네. 포스코 왜 여기 포함됐을까요? 지금 앞에 말씀해 주신 회사들이 코로나 시대의 혜택을 받는 회사라면 저희 포스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회사입니다. 오, 코로나 네. 이후에? 네,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여러 활동들을 하고 뭐 그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많은 정부들이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철강 소비도 최근에 굉장히 늘고 있어요. 덕분에 저희 올해 실적도 굉장히 상승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12%가 아, 뭐예요 네. 이거 네. 영업이 200도 아니고 1212%가 오른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거는 물론 올해 실적이 좋은 것도 있는데 작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작년이 조금 어려웠고 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 뭐 안정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거다. 네. 네, 더 상세한 내용은 저희 채용 설명회 PPT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빠르게 채용 설명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급하게 시작하냐고 제 소개도 잘 못 드린 것 같아요. 저는 포스코 인사그룹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종렬 대리라고 합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포스코 채용에 관심을 가주셔서 여기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 회사는 1968년에 설립이 돼서 벌써 50년이 넘게 유지된 회사입니다. 이렇게 좀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좀 약간 딱딱한 경직된 분위기의 회사라는 인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50년이나 저희 회사가 유지됐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에 그런 MZ세대 분들이나 그런 새로운 조직원들에 대해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저희의 채용 설명의 PPT도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좀 재밌게 구성을 해봤으니까요. 다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의 그런 양식을 빌려서 좀 재밌게 보실 수 있게 PPT를 구성해봤고요. 발표 순서는 포스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어떻게 포스코가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드리고 현재 포스코의 경영 현황을 소개해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입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또 성장하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죠. 채용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스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네. 저희 회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6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 이제 포항에 제철소를 지으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영일만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정말 모래사장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에 여기가 포항제철소가 지어질 곳이다 라고 표만만 꽂아놓고 시작을 했는데 그 포스코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게 됐는지 간단한 동영상 한편 보시면서 네,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영상 소리가 안 났나 봐요. 저희가 나중에 유튜브라든지 저희 채널에 꼭 올려서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는 안 들렸지만 사진 영상으로 모든 내용들이 설명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 포스콘이 이렇게 50년 동안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 이제 100년 기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포스코 입사를 하셔가지고 다 같이 100년 기업의 포스코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동영상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가 어떻게 경영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경영 현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냥하면 또 지루하실까봐 저희가 퀴즈처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세 개의 숫자인데 처음에 18,022라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채용 설명해 보면은 다들 잘 맞추시더라고요. 18,022는 저희 회사의 직원 수입니다. 그래서 포항과 강양에 8,7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고 서울과 해외에도 2,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19는 평균 근속 연수입니다. 네, 저희 회사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평균 근속 연수가. 근데 최근에 조금 정년 퇴직이 많고 또 저희가 열심히 신입사원분들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전보다 평균 근속 연수가 조금 낮아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오면은 거의 정년 때까지 꾸준히 다닐 수 있는 회사라는 거를 이 근속 연수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다음에 1%는 계약직 인력 비율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약직이 아닌 대부분의 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특수한 직군의 분들, 예를 들면 뭐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만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숫자들은 짐작도 안 되시죠?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빨리 소개를 해드릴게요. 1.3%는 자발적 퇴직률입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률이 굉장히 낮은 거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다들 오래오래 다닌다, 굉장히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5%는 육아휴직 후 복직률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좀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육아휴직을 하고 이제 복귀하려고 하면은 막 회사에서 눈치도 주고 안 좋은 부서로 보낸다든지 그런 기업들도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가정과 일 두 개를 양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숫자 46인데 저도 이거 숫자를 한번 통계를 뽑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46%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입니다. 이제 여성분들이 육아휴직을 쓰고 남성분들도 거의 연이어서 같이 육아휴직을 하세요. 그래서 같이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직원들께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회사는 일과 워라밸을 굉장히 중시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다음으로는 아까 궁금해하셨을 저희 회사의 매출이에요. 작년에 조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조금 영업 실적이 안 좋아서 제가 당황하시지 않게 여러분들 21년 반기 실적을 갖고 와봤는데 거의 작년에 번 돈을 올해 상반기 거의 두 배만큼 벌었습니다. 그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희 회사가 매우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회사, 최강 회사들은 작년에 대부분 적자였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가 굉장히 고품질의 대체 불가능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객사들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저희 제품을 써오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저희 영업 실적이 방증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또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수 위주로 제품을 판매한다고 생각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회사의 절반이 넘는 수익은 해외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해외 법인, 가공센터, 사무소 등도 64개가 있고 근무자 수가 거의 저희 포항과 광양에 근무하는 인원만큼 또 해외에서 그런 해외 법인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재원들도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여기 주재원 부분에서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피직군
저희로 치면 이제 관리직으로 입사를 하시게 될 텐데 그 인원이 저희 회사에 한 4,000명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주재원이 500명이나 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해외에 나가서 주재원 경험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거의 대부분 분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그룹사인데 이렇게 다양한 그룹사들이 있고요. 저희 상반기에도 여기 그룹사들이 많은 수가 저희 채용에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철강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 믿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공정별 제품인데요. 좀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실 분들이면은 물론 철강이 조금 어렵겠지만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저희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이거를 꼭 보시고 네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면접관 분 중에 한 분이 얼마나 회사에 관심이나 궁금하셔가지고 선재 제품이 뭐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선재가 사실은 철사예요. 얇고 길게 만든 제품인데 이 선재를 보고 배를 만드는 제품이다 라고 대답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러면은 그 면접관님께서 당연히 안 좋은 점수를 주시겠죠. 꼭 이 제품이 뭔지 막 대답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저희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구나 한번 보시고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에 대해서 또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철강이 약간 성숙기에 접어든 제품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고객사의 니즈가 바뀌면서 저희도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차가 요즘 대세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에 맞춘 제품도 만들고 또 요즘 마천루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거에 특화된 건축 자재들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연구 개발의 노력을 보여주는 게 바로 기가스틸일 것 같아요. 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철에 자동차 1500대 버틸 수 있는 그런 고강도의 제품인데 이게 철이 원래 딱딱하면은 이렇게 프레스로 찍었을 때 성형이 잘 안 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 성형성까지 좋게 만든 그래서 고객사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웬만한 배터리 회사나 아니면 뭐 석유 회사나 그런 설비 산업들에 대비해서도 더 많은 매출액 대비 더 많은 R&D 비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자랑이 조금 길었죠?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하고 다음에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또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회사는 여러 분야를 좀 경험을 해서 경험을 한가 동시에 그 분야의 전문성을 쌓는 T자형 인재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야 간 그리고 직무 분야 내에서 순환 보직을 활발히 하고 있는 회사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사원 대리 때는 본인의 직무 내에서 순환을 하다가 과장과 차장 때는 직무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순환을 하면서 리더나 임원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내외 유학이나 해외 근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유학 제도가 굉장히 저희 회사의 메리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리직이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 제 동기가 지금 한 90명, 100명 정도 있어요. 근데 유학을 매년 못해도 한 3, 40명씩 계속 뽑습니다. 그러면 제 동기들 중에 적어도 3분의 1은 이 유학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유학의 혜택이 되게 많은 회사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해외 근무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희망을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요. 지역도 굉장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뭐 동남아도 있고 조금 뭐 물론 힘든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라든지 인도라든지 어려운 지역들도 있지만 또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면 그만큼 또 성장의 기회를 드리고 있는 만큼 꼭 기회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네, 커리어 패스를 좀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예시를 들어봤어요.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원과 대리 때는 이제 제철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철소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을 하고 과장이나 차장 때는 전략 수립 부서나 그런 해외 부서 해외 근무를 하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이제 리더, 부장, 임원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저희 회사는 좀 특이할 수도 있는데 인문사회계 분들도 처음에는 무조건 포항과 광양, 지역 근무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이상 경험을 쌓게 되면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뭐 마케팅의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
원하면은 그 지역에서 남아서 계속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고, 저희 회사의 최고의 장점이라면 주인이 없는 회사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 CEO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저희 회사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와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가정이 평화로워야지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몰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이나 가족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요즘 웬만한 대기업들이 워낙 제도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회사의 장점 두 개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새마을금고, 저희 회사에서도 물론 많은 대출이 나오지만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 대출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분들이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분야에도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 제도인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은 보통 육아휴직을 법정 기준이 1년만 해주는데 저희 회사는 최대 2년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워라벨을 위해서 다양한 유연 제도나 유연 근무 제도라든지 복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포항광양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월화수목 30분씩 더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 앞에서 2시간을 일찍 퇴근을 해서, 저희 회사가 8시 출근 5시 퇴근이거든요. 그래서 3시에 끝나서 주말은 뭐 본인이 원하는 집에서 보낼 수 있게 이렇게 주말에 장려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통근버스도 있고, 저희가 포항광양에서 서울로 운영하는 주말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격적으로 무료로 다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무료로 버스로 집으로 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문과 사무계 분들도 다 포항광양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도 포항에서 3년간 근무를 하고 지금은 서울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항광양에 근무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저희 회사가 철저하게 현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제철소를 모르면은 저희 회사의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구매 직무로 입사를 했는데 제가 산 물건들이 현장에 어떻게 쓰이고 제대로 만들어져 왔는지 보려고 사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도 쓰고 근무복도 입고 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현장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현장을 본 경험들이 또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채용 업무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포항광양에서 신입사원들이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제가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포항하고 광양에서 근무할 자신이 없다 그런 분들은 괜히 다른 분들의 기회를 뺏지 마시고 지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입사를 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퇴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3년간 지켜본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 지방 근무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 회사도 이렇게 지방 근무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관도 지원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재밌게, 그리고 포항과 광양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포항과 광양이 굉장히, 저 지도에 보니까 먼 것처럼 되어 있는데, 네, KTX 다니고 비행기 다 다닙니다. 저도 주말마다 열심히 비행기 타고 KTX 타고 서울로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결코 먼 곳이 아니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다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회사의 성장과 복지 부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채용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앞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경영 이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을 텐데, 여러분 앞에 그 CJ 대한통운에서도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어느 회사든 이 경영 이념에 맞춰서, 그리고 뒤에 인재상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마다 좀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를 이 경영 이념, 인재상을 통해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이런 채용 설명회나 상담회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처럼 막 3, 4년만 다닐 게 아니고, 회사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길게 막 30년까지 다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한테 맞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꼭 경영 이념과 그 인재상에 보셨으면 좋겠고, 다른 회사들의 경영 이념은 대부분 이제 뭐 세계 제1의 뭐 가전회사, 앞에 물류회사, 발전회사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입니다. 그만큼 저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을 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다. 이거를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저희의 인재상은 실천, 배려, 창의입니다. 이거를 꼭 명심을 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저희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어요. 인재상이나 경영 이념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가시더라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모집 분야는 크게 생산기술, 설비기술, 공정기술, 환경, 안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도 모두 전공 무관으로 뽑고 있는데, 이 본인의 전공이 어느 분야에 더 맞는지를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기계 전공인데 뭐 설비를 지원해야 되냐, 생산으로 지원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여기에 전공을 넣은 거고, 이게 꼭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원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정기술을 보시고 약간 반도체 회사를 생각하셔서 생산기술 직무처럼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회사의 그런 생산 쪽 관련된 거는 네, 생산기술이고, 공정기술은 저희 생산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산업공학 분들이 지원하시는 부분이다 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대사항은 앞에 말씀드린 실천, 배려, 창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외 지원 자격 같은 경우도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을 인정해드리고 있는데, 상세한 기준은 저희 곧 채용 공고 나가니까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서류 접수, 인적성, 1차 면접, 2차 면접, 합격자 발표 순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아직 예정이긴 한데 8월 30일부터 서류 접수를 시작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꼭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 저희 그룹사 간 중복 지원이 안 돼요.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제한된 시간 동안 좀 많은 거를 말씀드리려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Q&A 시간에 그런 궁금한 사항들 많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참으로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눈빛이 한번 싹 바뀌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네. 광양이랑 포항에서 근무 안 하고 오지 마세요. 네. 부분이 눈빛이 싹 바뀌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네. 사실 근데 제가 포스트코 들어가면 그 정도 뭐 어려움은 좀 견뎌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네. 막상 입사하면 또 모르겠죠. 그렇죠. 생활이 좀 어때요? 아까 어떤 친구 보니까 그 생활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생활관이라는 이야기 듣자마자 남성분들이 네. 이제 군대에 떠오르는, 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군대처럼 이런 생활관에서 있는 건지, 막 그때 생활이 어떤지 신입사원 겪으셨을 것 같은데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포항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저 처음 왔을 때는 2인 1실이었는데 지금은 다 1인 1실로 다 바꾸고 있고요. 특히 광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활관을 신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되면은 오피스텔처럼 지어서 1인 1실에 뭐 화장실, 샤워실 다 갖춰준 그런 최신식 시설에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생활관이 아니네요. 네, 오피스텔입니다. 사택, 사택. 사택, 아 사택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택이죠. 사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럼 혹시 이거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주중에 이제 집에 가고 싶다. 그럼 뭐 네. 교통비 지원돼요? 교통비는 저희의 많은 연봉으로 다 커버가 되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럼 해결되는 네. 거죠. 그럼 뭐 그렇죠. 사실 뭐 많은 연봉 요거 나오면 다 끝납니다. 아, 그렇죠. 요즘 항공기용 싸 또 항공비용도 싸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네네. 친구는 반면에 저는 포항에 오래 있고 싶어요, 광양에 오래 있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반영이 되나요? 아, 네. 저희 회사가 7월에 마이커리어라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고 어떻게 또 성장해 나가고 싶은지 이렇게 작성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참고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그럼 포항 광양에서도 계속 꾸준히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궁금한 이야기 한번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여러분들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 또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 이제 철강 산업이잖아요. 네. 철강도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들이 달라진다. 네. 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이해했는데 네. 혹시 구체적으로 향후에는 어떤 전략을 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도움이 네.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요즘 핫한 트렌드가 네. 전기 자동차하고 건설. 두 개인 것 같아요. 건설 자재. 건설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런 건가요? 네, 생각보다 네. 요즘 그런 마천루 같은 높은 건물들을 짓고 또 그런 지진 내진 설계 같은 게 중요하다 보니까 고객사들의 그런 요청사항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 외장재로 그런 컬러 강판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면 스타벅스의 강판은 다 포스코의 컬러 강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품질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질문 있어요.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인데 뭐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나이 제한 있나요? 아, 저희 나이 제한 없습니다. 네. 30 넘은 신입 사원도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좀 그 내가 본 최대의 나이? 예. 아, 제가 본 최대의 나이요? 예. 입사 기준, 아, 합격 시점 기준 30, 입사 시점 기준 31까지 본 것 같아요. 오, 본 것 같고 그 네. 이상도 충분히 입사가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도 지금 힘을 얻었어요. 이런 이야기 많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네. 신입사원 비중이 어떤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채용 TO 자체가 이과가 좀 더 많은 건 맞죠? 네, 그렇죠.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제철수다 보니까 엔지니어분들 위주로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무계 분들도 많이 뽑고 있습니다. 못해도 20%, 많으면 3, 40%까지도 뽑으니까 저도 문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세요. 오, 생각한 것보다 더 많네요. 네. 저는 한 9대 1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네네. 아니고 문과도 상당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네. 물론 많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 뭐 기본 자격증 같은 경우죠. 이제 한국사 자격증 네. 뭐 이런 부분이 혹시 도움이 될까요?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사실 채용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정성인 것 같고 공정성을 어떻게 볼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많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있으시면 꼭 적어주세요. 오. 네. 좋네요. 네. 전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전 도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네.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 아, 네. 예. 저희 역사 에세이도 1차 면접 때 보거든요. 오. 네, 그만큼 저희 그런 민족 자금으로 설립된 회사인 만큼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해 주실래요? 역사 에세이. 네. 뭔가요? 저희가 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필기로 에세이를 이렇게 써서 검증을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게 막 이공계 분들은 특히 역사 의식이 없어서 역사 지식이 좀 적은 편이다 보니까 문과 분들에 비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막 지식을 물어보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 에세이가 있다 정도 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답변 못할 만한 건 아니고 아, 네. 본인의 생각과 네. 잘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한 네. 부분이겠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출이 많이 늘고 영업이익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네. 그럼 하반기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거는 모든 회사의 영업 비밀인 것 같은데 네. 저희 회사는 요즘 신사업을 많이 확장을 하고 있어요.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아니면 수소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저희 굉장히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어느 때보다 많이 채용을 할 거니까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사 담당자님 네. 약간 밀당의 고수예요. 처음에 영업 비밀이에요 하고서 안 말해줄 것 같은데 다 말해주시고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도 채용 나왔어요. 아직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지금 써서 네. 약간 제가 좀 츤데레입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 지금 예리한 질문하면 약간 다 흘려주실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질문 빨리, 올려주세요. 빨리 질문해 주세요. 지금 제가 준비한 것 중에 되게 예리한 질문 하나 있었어요. 네. 그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서 발전소 단위의 이제 포스코가 네.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저희도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는 건데 지금 당장 그런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친환경 제철 기술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투자를 하고 중단기적으로는 저희가 탄소를 적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크랩을 더 많이 써서 철을 만든다든지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인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네. 아까 앞에 했던 기업들 보셨죠? 아, 예, 네. 어렵지는 않은데 약간 고민이 되는 벌써 떨리네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실행 능력이 훌륭한 인재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인재. 하나, 둘, 셋. 저희는 실행 능력이 훌륭한 인재. 오, 택하겠습니다. 실행이 더 중요하다. 어, 네. 그 이유가 있나요? 뭐 저희 포스코에 입사할 정도면은 대부분 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은 충분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실행이 중요하고, 저희 회장님께서 또 삼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삼실? 어, 삼실. 네, 실질, 실행, 실리 세 개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실질, 실행, 실리. 네, 회장님 보고 계시죠? 네. 어, 삼실. 삼실이 중요한, 요거 하면 요건 팁이다. 삼실 어디 공개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삼실이요? 네, 공개돼 있어요. 어, 조금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텐데. 네. 삼실이 뭔가 이름도 귀엽고 꼭 기억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어떤 게 나올까요? 다음은 강한 리더십을 가진 인재,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뛰어난 인재. 하나, 둘, 셋. 저희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아, 네. 가장 인기 많아요. 우리 역시 인사 담당자들의 최고 선택은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자,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맞고요. 다음, 글로벌 역량을 가진 인재, 그리고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재. 하나, 둘, 셋. 저는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재 택하겠습니다. 의외입니다. 네.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재. 어, 왜 그런가요? 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 저희 회사는 어쨌든 성과를 만들고 어,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성과를 택했고, 글로벌 역량은 포스코에 들어오면 충분히 기르실 수 있습니다. 아, 글로벌 네. 역량은 열심히 알아보다. 저희가 성장시켜 드릴게요. 네. 혹시 뭐 그런 제도가 있어요? 도와주는 제도가? 어, 아까 말씀드린 뭐 주재원 같은 제도들도 있고, 뭐 어학 자격 같은 걸 취득하면은 뭐 취득 축하금 같은 것도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재원으로 할 때 네. 내가 주재원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어, 성과를 먼저 내는 게 중요해요? 어학이 있는 게 중요해요? 제 생각에 저희가 그 지역 전문가가 예를 들면 갑자기 베트남에 가게 됐어요. 예예. 베트남어를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지역 전문가라 그래가지고 미리 좀 가서 어학도 배우고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네, 어학보다는 성과가 먼저인 것 같아요. 오, 진짜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요즘 그 대기업들도 다 주재원 갈 때 항상 뭐 어학은 뭐 통역도 있고 그쵸. 가기 때문에 성과 내는 인재가 제일 중요하다. 네. 성과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으로는요. 창의적인 인재, 열정이 넘치는 인재입니다. 하나, 둘, 셋. 저희는 열정이 넘치는 인재 하겠습니다. 창의 인재상 있지 않았어요? 있긴 있었는데 네. 갑자기 되게 민망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의 실천 배려 창의에 네. 창의는 있지만 네. 네, 열정이 기반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오. 창의성이 있더라도 그거를 실현할 열정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4강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4강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이에요. 실행이 삼실이냐 열정이냐 이건데 네. 하나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실행 능력 실행 역시 네. 회장님 말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십니다. 회장님 말은 네. 이제 뭐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삼실 오늘 이거 하나 얻어가야 된다. 네. 삼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성과와 가장 인기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냐. 하나 둘 셋. 저희는 커뮤니케이션 택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네. 어우, 가장 중요합니다. 네. 왜 이건 커뮤니케이션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 회사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되게 여러 공정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거든요. 아, 공정이요. 네, 그리고 사실 그런 도전을 하다 보면은 실패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과를 못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더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협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택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자,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자, 일단 회장님은 머릿속에 지우시고요. 지우시고 네. 어, 실무자 입장에서 이제 실행 능력이 뛰어난 인재,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뛰어난 인재. 하나, 둘, 셋. 커뮤니케이션 택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네.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내일 출근할 수 있겠죠? 네. 왜 커뮤니케이션이 왜 삼실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그 협력이라는 요소가 네.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도 그렇고 되게 오래전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요소이기 때문에 뭐 실행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저희 인재상에도 모두 협력이 항상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택하겠습니다. 오늘 그 많은 친구들이 이제 또뮤니케이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없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님은 또 강조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 면접 보시는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이
강조 그 부족한 네. 커뮤니케이션 좀 어떻게 보완해 나가면 좋을까요? 저희 회사 실천 배려 창의 중에 사실 배려가 어떻게 보면 좀 커뮤니케이션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배려. 네. 예를 들면 제가 뭔가 업무를 했어요. 그럼 그 업무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 미리 알림을 준다든지 그 사람들과 협력을 한다든지 그런 게 가장 중요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회사들이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내일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 한 것도 잘 알려주고 네. 어떤 영향이 있는지까지 좀 소통하는 거 그 네. 부분이 뭐 또 중요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 혹시 인사 담당자님께서는 취업 준비할 때 네. 커뮤니케이션 좀 어떻게 어필했어요? 커뮤니케이션이요? 네. 제가 막 학회 같은 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학회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렸던 거는 여러분들도 다 겪으실 텐데 사춘기 때 사실 부모님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부모님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생각을 맞춰가면서 해결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진짜요? 지금 네. 제가 뒤통수 맞은 것 같은데 네. 두 가지 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안 쓰는 경험이에요. 아 그래요? 학회 얘기 특별하지 않으니까 네. 쓰지 않고요. 잘. 네. 그리고 사춘기 때 얘기 네. 중고등학교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도 가정 이야기를 썼는데 합격하신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 하면 어때요? 네. 잘 합격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그런 네. 내용을 썼다. 그럼 그것도 포스코는 받아들인다? 괜찮다? 네. 그리고 저희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그럼 뭔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셨다고 본인이 특별하지 않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소한 경험들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소개서에 진솔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네. 잘 표현해 주신 게 사춘기 때 경험을 부모님과 어떻게 맞춰갔는가. 저는 사춘기 때 주로 맞은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네. 맞춘 생각은 없고 맞은 이야기밖에 없어서 못 썼는데 맞춰봤던 이야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공대 출신인데 영업 또는 마케팅 직무에 지원을 하고 싶대요. 근데 네. 좀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을까요?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 공대 분들이면은 차라리 본인의 물론 공대 분들이어서 바로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철강에 대해서 특화를 해서 배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처음에는 엔지니어로 들어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5, 6년 경험을 충분히 쌓고 철강에 대한 지식을 얻은 다음에 저희의 순환보직 제도를 통해서 그런 판매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맞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네. 아, 요거는 빨리 좀 그 답변 가능해서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고졸 채용에 있어서 네. 성적 부분이랑 그다음 출결 상황이 매우 중요한지 그 부분을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지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저희가 현장직 채용이 있고 저는 일반 신입사원 채용이어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 공통적으로 본다면은 학교 생활에 좀 얼마나 충실했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학점이 높다고 무조건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학점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 고교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포스코와 함께 만나봤는데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배님 입장에서 귀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니까 되게 떨리고 또 제 취준할 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취준할 때 사실 서류 왕창 쓰고 면접 떨어지고 인적성 떨어지고 하면서 여러분들 되게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면접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면 면접을 또 못 보게 돼요. 이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힘들어요. 저도 힘든 거 다 아니까 그런 거 있어서 좀 너무 그런 기죽지 마시고 자존감 잃지 마시고 좀 열심히 도전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언제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 다 가지실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와 준비한 채용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자, 마지막 순서가 또 남아있죠. 우리 문과생들이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GS 리테일 영상 보시고 이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